사진에. 자, 오늘은 연말 모임, 연말 모임. 요게 낫겠다. 어느 거? 이번 달은 한정이다. 엊그저께 얘기하더라고. 뭐 회비 10만 원 더 준대는데 뭐 그럼. 저 끝에 방. 나는 여기로 했대? 어. 야 저기 오늘 저 걔는 얘가 탄댄다. 돈을 다 안 갖고 가려고 그래. 내가 주고 그러면 얘가 탄댄다. 따박따박 나와. 어, 따박따박 10만 원씩은 정립 될 테니까. 아, 빨리 하는 거 빨리 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손에 지금 5번째 5번째 야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맞춰서 무슨 일 있으면 대답이 이게 내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또 신소리 하기도 그러고 아쉬운 소리 하기 그러니까 잠시만 좀. 자 안녕하십니까. 그 벌써 이제 2019년도 12월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YD 12월 송년회 겸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뭐 먹었냐? 이거 우리 유튜버 또 내가 좋아요 눌러줄게. 나는 많이 눌렀다. 야, 너 저 유튜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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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과속방지 벽이 있습니다. 아침에 살짝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날은 미끄럼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성남에 가서 골목길 나오다가 안전봉의 조수석 뒷문짝 쪽이 약간의 충격이 있어가지고 살짝 찌그러진 거 오늘 수리하러 갑니다. 수리하러 간다 간 지금껏 못하고 남아있는 이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웬걸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잠깐은 휴지가 나도 이 정도면 휴지가 끝내요. 제 도색 안 하고. 네. 어디야? 세차장. 세차장? 응. 여기가 어딘데? 고대. 고대? 응. 나 서울 왔다가 볼일 보고 지금 가는 길인데. 조심히 내려가. 오늘 밤에 해? 지금부터. 어, 알았어. 내가 서울 한번 더 먹고 그때 보자. 알았어요. 어. 세차하러 왔습니다. 세차하러.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너무 없으시네. 네? 말씀이 너무 없으시대. 형님이 그냥 딱 오면은 그냥 기아 중립이요. 요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들어가서 자꾸 뭘 밟고 있고. 아. 이래 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난 최소화 해버리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셀프 세차도 가야 되는데, 아, 뭐, 낮에는 거의 뭐 만원 수준이라 뭐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네. 밀크. 자판 커피 먹을까? 그럼 뭐 비싼 거 사주려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자판기 먹을래? 비슷한 거? 자판기죠. 다 들어간 거. 응.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조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신세계 뷰티풀. 신세계? 예. Yeah.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어디로 오실까요? 잠시 세뇌역 가주세요. 잠시 세뇌역이요? 자신의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지나가.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이거 바로 세워둘까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네. 잠시 기다려 승인 요청 중입니다.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네, 됐습니다. 팀의 택시 대차 성공. 승객이 탑승하면 앱 결제 콜 승객 탑승 버튼을 눌러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카페라테. 네. 영수증 필요하세요?
날이 추워서. 많이 추워졌네요. 자, 주말에는 좋은 거는 차가 없다는 거, 내 손님도 없다는 거.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아유, 저라. 마감해야 되겠네요. 운행을 종료하시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감 내역을 전송 중입니다. 얼마를 먹는? 얼마를? 그만 좀. 어휴, 힘들다, 힘들어. 오, 테슬라. 야, 옆에 가니까 불이 켜지네. 오, 감시 모드 켜짐. 볼만하다. 물건들이 많이 왔는데, 빼고 뭐가 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실내등 세트, 번호판, 실내등 앞에 뒤에 여분으로 하나 더 줬네. 제가 이렇게 보통 쓰고 있는 어느 회사 제품이냐? 오토. 이 회사 제품이 가장 무난하더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고장 한번 안 나고. 요거는 아시겠죠? 딱 봐도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이번에 개인 택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물용으로. 요거는 틈새 쿠션, 틈새 쿠션. 지갑이나 카드, 동전 떨어지는 거, 특히 휴대폰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좌석 중간에 꽂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한 4-5개가 있는데 가장 무난하고 이쁜 색깔, 브라운 색깔로 준비를 해봤죠.